다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예. 이제 닭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여기서 또 시작입니다. 네. 보세요. 좀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 예, 각오하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유, 높긴 높다. 그죠?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이 네. 집입니다. 아우, 높긴 높아요. 저 뒤에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다 걸어왔어, 지금. 여기도 힘들었죠? 근데 아직 네. 안 끝났어요. 아. 여기에서부터 또 예. 3층입니다. 아, 또 올 거야, 이제. 심호흡하고 한번 네. 들어가시죠. 네. 야, 집이 엄청 넓으네. 아니 확실히 집이 깨끗해요. 아, 부모님이 계신 집이라 달라, 그죠? 두 분 살기는 아주 큰 집이죠. 본인 방을 한번 볼까요? 아, 네. 방을 좀 저희가 예,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도 됩니까? 뭐가 많아요? 핑크, 네. 핑크. 많고. 확실히 우리 그 여성분의 방을 들어오니까. 굉장히 향도 막 이렇게 야성스럽고 깨끗하네요, 방도. 여성분들이랑 또 다 깨끗하진 않아요. 아니, 그런가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보니까 여기 네. 상이 있어요, 상. 저 번쩍번쩩한 거 밥상도 아니고. 야, 아, 저거 뭐예요? 네. 아, 이거 제가 작년에 상 대회에 나갔었는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 무거워, 무거워. 어머, 무거워. 지금 무슨 대회 나가신 거예요? 아, 나박라고, 나박 뜻이 나를 바꾸다거든요. 맞아요, 피트니스.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1위 이성경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다. 두 군데 나가서 우와. 무거워. 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저 상 받았어요. 야, 운동을 진짜 정말로 전문가적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네, 운동하는 게 저는 제일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여자방을 딱 들어갔을 때는 보통 침대 화장대 행거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90% 이상은. 근데 옷이 안 보여요, 여기는? 제가 주말밖에 사료를 안 입고 매일 다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어가지고. 운동만 하시니까. 네, 운동복을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너무 지저분한데, 아,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정리 못했는데, 그냥 이만큼 쌓여있어가지고. 사복보다는 주로 이제 비율이 운동복이 더 많으시구나.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방을 구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피트니스 그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 회사가 저희 강남에 있거든요. 강남 학동 쪽에 있는데 언주. 원래 하던 필라테스 강사는 또 목동이에요. 끝과 끝으로 보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집은 여기 봉천이라서 중간 그러니까, 정도. 네, 중간 정도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한 군데 중에서 좀 제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 살면은 이 왔다 갔다 버리는 시간을 좀 동선이 네, 줄여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더 하자. 나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따져보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긴 한데 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네네, 하신 거구나. 400 정도. 그럼 월 지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0 초반대 같아요. 그럼 저축을 많이 하겠는데?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모은 편이에요. 지출은 어떤 부분이 제일 지출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먹는 거 이제 뭐 닭가슴살 사거나 약간 그런 거고 이제 가끔가다 예쁜 운동복 나오면 운동복 사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하지. 지금 제가 계산 다 해봤는데 한 1억 6천. 1억 6천 정도? 네. 이게 본인이 다 모은 돈이에요? 아니면? 모았어요. 네. 이야. 정말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야, 대단하네요. 선생님,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1억 6천에, 그 다음에 9호선 라인에
신축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예, 요거. 예. 아이고. 아, 네. 예, 예. 자, 요렇게 네, 신축. 네, 신축이 예. 걸림돌인데 굳이 뭐 신축이 아니어도 네. 한 뭐 한 5년 정도 된 플러스 마이너스 년조가 된 뭐 빌라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믿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아, 저 믿겠습니다. 네. 전축이 파이팅.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네. 이제 각자 좀 방구녀 방구남 만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성형 씨는 이분이 그 시세를 잘 모르고 네. 그냥 깨끗한 집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너무너무 알뜰해요. 알뜰해요? 네, 또 그 정도면은 본인이 지금 싱글이면서 모아놓은 돈도 적은 돈 아니고 또한 소비도 보면은 정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도 예. 적은 소비. 예.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는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방향 잡아줘서 이번에 야. 제가 추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 그래요. 이거 파격적인 제안인데 내 집 네. 마련을 그렇죠. 가능하게 한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방구남 이묘한 씨를 만나고 왔는데 네.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뽑은 게 이분이 같이 사는 그 그녀가 있어요. 그녀. 여자가 있어요. 암컷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로키라고. 로키? 네. 예, 그 반려견인데 예. 반려견이 왜 뜸들이신 이거 뭐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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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아, 반려견이 조금 커요. 예, 조금 커요. 예. 쫙 벌렸어요. 쫙 벌리면 키가 나올 것 같아. 예. 예. 점점 커지네요. 더 커야 될 정도? 송아지 아닙니다. 집에서 소를 키우고 송아지 아닙니다. 도베르만, 명견이에요. 그래서 이 반려견을 꼭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고 싶다가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간단한 것과 동시에 또 반려견이 대형견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구할 수 있을지 또 이선경 씨도 사실 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 보이게 돼요. 네. 그렇지만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제가 네. 시간을 더 쪼개서 밥을 못 먹더라도 네. 꼭 네. 좋은 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쪼록 뭐 정말 발품, 손품을 팔아서라도 네. 저희가 정말 꼭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죠. 힘써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날 만나시기로 하죠. 자, 그날 만나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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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100만 원이. 근데 오늘 되게 어렵게 구하셨대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가능한 집이 있대요. 로키와 함께 네. 그 어떤 새로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네, 정말 신주인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럼요. 아주 흔쾌히 네.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여기 환경이 일단은 관악산 자락이라고 봐야죠? 관악산 자락인데 네. 비해서는 네. 좀 이렇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만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저기 보이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저기 초등학교구나. 예. 네. 야, 일단 환경도 나쁘지 않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부류 자체로 따진다면 네. 굉장히 좀 조용하고 조용하고 네. 면학 분위기 줘서. 네. 아. 또 우리가 여기에요? 네, 여기 굉장히 평지 이렇게. 아, 여기 진짜 네. 평지네. 언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천국으로 가는 계단. 예. 전혀 어둡지 않고 밝아요. 네. 와. 들어가. 옆방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예, 신혼부부가 쓰고 있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구성돼? 오! 이쪽에도 공간이 있고, 방이 있고. 네. 안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안방. 야, 잘 넓다. 일단 안방이. 네.
저희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부 새 거로 도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왜 여기 두드려 보시는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의심이 많아, 의심이. 의심이 많아. 자, 안방입니다. 공간 정도는 어떠세요? 사이즈는 별 5개 중에서 4개? 4개 정도? 네. 어, 이 정도. 안방 사이즈면 딱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훌륭하다, 이 정도면. 세탁기가 밖에 놓여 있었다. 아, 맞다. 네. 여기 세탁기 놓을 수 있습니까? 어디 화장실에? 네, 화장실 다시 한번 보시면. 화장실 어디요? 화장실 공간이, 네. 이렇게, 요 공간이, 이 충분히 그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네. 샤워는 어디세요? 샤워를 많이 쓰게 이렇게 들어오면. 아니, 잘못하면 샤워를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 고려해봐야겠네. 네, 세탁기 여기 들어오면 샤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세탁기가요? 세탁기 보통 처리한다 하더라도 네. 이 공간을 넘지를 못해요. 잠깐만, 선생님. 아무리 커도. 세탁기가 요만한 걸로 와야 되는데 새로 사셔야겠어요. 2인용으로 새로 사야겠는데요. 네. 집들이 한번 오실 때 한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기 세탁기 놓을 데가 있다는 거죠. 네. 어, 작은 방은 밖으로 나가는 발코니가 있어요. 아, 예,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우와. 와. 원래 살고 있는 집하고 비슷하다. 네. 공간 위치만 바뀌었지 네. 크기는 되게 방 두 개는 비슷한 거 같아요. 크기는 비슷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작은 방까지 봤고 로키가 있을 공간이 있나 한번 좀 볼까요? 로키는 주로 이제 안방이나 거실을 띄워놨어요. 안방이나 거실을. 그 왜 저기 크레이터 있잖아요. 네. 대형 크레이터.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놓으려면 그 공간도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에 그 공간이 빠지려나? 천상 여기 냉장고 위치인 거. 냉장고 위치죠. 네. 로키 크레이터가 이 정도 되잖아요. 한 네네 맞죠? 맞습니다. 그냥 이 정도 너비가. 제가 볼 때는 안방으로 놓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안방 구조 자체가 네. 좀 이렇게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사각형 구조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그 공간 구조를 잘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안방을 잘 배치하면은 예.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네. 안방에 배치하면 된다. 네.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아, 그럼요.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 집은 얼마에 나왔습니까? 네. 보증금 3천에 45만 원이었죠. 네. 여기는 거품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보증금 3천에 깎고 35만 원. 오, 어? 10만 원 10만 원이 줄였어요. 10만 원 따웠어요. 아,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좀 낯선 게 이렇게 집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창문도 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낯설어요. 반사에 있다가 네, 이게 적응의 기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고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요한 씨가 그 어둠을 털고 빛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오히려 로키가 빛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싶어요. 예, 예.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비싼 동네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집은 이 집인데요. 네. 어, 이 동네의 땅값, 전세값, 월세값, 집값이 정말 비싼 지역이에요. 사실은 네. 네. 성경 씨가 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신축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 씨 이렇게 외관만 봤을 때 신축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래돼 보이네요. 어때요? 외관만 봤을 때는 좀 조건에 맞진 않을 수 있는데. 네네네. 일단 그래도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쵸? 또 안이 모르니까. 잘 되어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신발 벗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 정말 깨끗한데요? 네, 넓죠. 넓네요. 오, 나. 거실하고 주방 보십시오. 오, 아니 이거 지금 98년도에 지은 건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깨끗한데? 그러니까 관리도 잘했고 2년 전에 리노베이션을 내부를 다 한 거죠. 이제 집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외관까지 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입자는 결론은 이 공간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 외관 돈보다는 내부 쪽에 내실을 다져서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거실, 주방, 화장실 또한 보면 뒷편을 보면은 완전히 남양이에요. 정말 채광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남양으로 예쁘게 잘 빠졌죠. 네, 워낙 깔끔하게 해놓고 사셔가지고 제가 손 댈 게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나 너무 마음에 든다. 또 더군다나 이제 결정적으로 안방을 보시면은 네. 또 한 번 더 놀라십니다. 가시죠. 네, 들어가 가시죠. 네. 오. 이야. 와, 여기도 넓네요. 그렇죠. 방이 너무 커요. 그렇죠. 저는 제가 밖에서 느낀 방은 한 요 정도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침대만 딱 들어가면 될 사이즈죠. 들어오는데 여기 공간이 더 있어요. 네. 이제 그 또 집이 밝죠. 이게 정남향의 장점이고 또 층수가 4층이라면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채광이 잘 들어오고 환풍이 잘 되는 장점도 있어요. 뭐 직업 자체가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4층 정도는 제가 올 때는 거의 뭐 한 5초에 뛰어서 올라올 수 있어요. 아, 0.5초면 오지 뭐. 그렇죠. 불어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운동사라서. 네. 아,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지금 현재 내부만 보고 일단 만족이 되셨잖아요. 더 몇 가지를 들으면 놀라세요. 일단 지하철 보면은 분당선과 이제 그 7호선 강남구청역 도보로 한 4-5분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버스 정류장하고 거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성경 씨 연습실까지 네. 아마 지금 건강 컨디션에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좀 경사는 있지만은 한 15분 정도면 좋게 걸어서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이게 중요하죠. 그럼요. 이게 얼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생각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네.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예산에서 안 맞으면 또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정도 넓이면은 아, 더 비쌀 것 같기도 그쵸? 하고 1억 4천까지 가능한 전세집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가 1억 네. 4천이 가능하다고요? 1억 4천 정도면 반지하를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1억 4천만 원에 이 집을 월세 없이 순수한 전세로 얻을 수가 있어요. 1억 4천에 4층짜리 전세에 이 정도 넓은 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그렇죠. 넓은데? 그렇죠. 와. 어쨌든 제가 24개를 보고 네. 이게 가장 저는 눈에 들어왔고 성경 씨의 그 연습실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있었어요. 한 10분 거리.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1억 8,500이었어요. 비싸네요. 차라리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운동을 하더라도 그럼요. 조금 거리를 두고 예산을 줄이자. 그러면 사실 이제 1억 4천이라 하면 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예산보다 한 2천 정도를 네. 절약을 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살고 싶은데요.